여러분들 방송으로 봅시다. 우리 웃고 넘어가자고요. 아시겠죠? 또 막 댓글창에 상현님 그런 게 어딨나요? 상현님 잼민이세요? 막 이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난쟁이 성현. 누가 근데 방금 되게 이상형 월드컵 재밌는 거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유사과학 월드컵인가? 제가 유사과학 전문이거든요. 옛날에 제가 배가 아프다 손을 땄고요, 악몽을 많이 꿨다 베개 밑에 칼을 두고 잤고, 유사과학이 있어서 이상형은 거의 그냥 월클이다. 유사과학 석사 과정이 있으면 제가 바로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까지 가능. 오늘의 이상형 월드컵 뜬금없는 유사과학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16강부터 시작합니다. 렛츠기릿. 와, 이런 유사과학이었군요. 뭐 예를 들어서 배 아플 때 손 따기, 체 했을 때 손 따기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근거가 없는 걸 줄 몰랐어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또 문과 아닙니까? 이런 유사과학에 빠삭하단 말이죠. 전자파 막아준 스티커, 요거는 그때 효험 있는 거 아니에요? 효험 있어서 판 거 아니에요? 금이 전자파를 잡아먹는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난 진짜 맨날 붙이고 댕겼는데 이게 왜 근거가 없어요? 사기예요 이거? 아, 붙어있는 부분만 막아줄 뿐이에요. 근데 저게 요만하잖아. 그럼 이거를 사서 다 덮으면 효험이 있는 거네요. 24K 골드로 케이스를 만들면 진짜 효능은 있다. 이건 그러면 실제 팩트. 유사과학이 아니네. 진짜 과학이네. 나 어이가 없네 이과들 진짜. 자, 다음 무한동력 됩니다. 이거 실제로 해봤어요. 제 보조배터리로 친구 보조배터리를 충전해서 옮겼어요. 전기는 돌고 돌잖아요, 그죠? 무한동력이잖아요. 자, 반박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전력 손실, 전기가 이동하면 전력 손실이 나나요? 그런가요? 전기 움직임 전력 손실 있나요? 그래요? 오늘도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아갔네요. 그러면은 전자파 막아준 스티커가 더 효험이 있는 걸로. 산성 체질 대 알칼리 체질, 이거 뭐야? 이 체질도 산성 체질 있고 알칼리 체질이 있어요? 이건 너무 말도 안 되지. 무슨 체질이 산성 체질이어서 암세포가 발생되고, 이거는 좀 아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혈액형별 성격은 맞습니다. 저거는 여러분들 유사과학이 아니야. 제 성격이 A형 같은데 하면 A형이에요. O형 같은데 하면 O형이고, 이게 빅데이터를 기반한 진짜 근거 있는 속설이다. 혈액형별 과학 중에 또 다른 과학이 있어요. A형이 마신 물을 O형이 마시면 O형이 죽습니다. 대학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 A형이 입된 물에 O형이 입을 댔더니 O형이 죽었더라. 근데 O형은 피가 무적이라서 무적 판정이 돼가지고 다른 혈액형이 마셔도 안 죽습니다. O형은 그래서 무적 판정이 있다. 저 유명한 대학교 어디야? 하버드에 저희 풍수지리학과 나오신 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혈액형별 성격 신빙성이 있습니다. 탈모로 유발하는 산성비, 이거 산성비 진짜 있잖아요. 이거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맞아요. 이거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요.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우리 엄마가 그랬다니까요. 맞죠? 맞지? 그러면 탈모를 유발한 산성비. 암을 막아주는 게르마늄 팔찌 대 저녁에 먹는 사과누도. 이 말은 진짜 비하인드인데요. 안녕하십니까, 게르마늄 피해자입니다. 옛날에 보홀 간 적 있었어요. 보홀. 그 뒤로 영상 한 편을 보시면 제가 게르마늄 팔찌를 끼고 있거든요. 막 하나에 40만원 50만원 이래요.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래? 그래서 테스트를 해주겠대요. 어떤 현미경 같은 거를 봐요. 내 피부 안에 있는 세포가 보여. 게르마늄을 탁 차고 나니까 이 세포가 사라져 있는 거야. 깔끔한 거야. 요거다. 순이 어머니, 저희 어머니 제 거 돈 크게 샀습니다. 놀랍게도 그 바로 다음날 뉴스가 게르마늄 불하다, 비싼 쇠덩이다,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려는 이런 효심 지극 어린 마음을 이용 쓰레기 장사치들이다. 심지어 가이드도 끼고 있더라고요, 게르마늄을. 근데 가이드가 옆에서 계속 자랑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끼고 있다, 본인 남편도 꼈다, 본인 부모님도 꼈다, 키우던 강아지도 꼈다. 다 한동속이었던 겁니다. 어쩐지 거기 있는 게르마늄 가게 아주머니랑 친해 보이시더라고. 현지인 가이드인데 한국인이었어요. 심지어 저거 게르마늄 판 사람도 한국인이에요. 개빡치네. 한국인들끼리 더하다니까 인간들이. 같은 민족이면 외국 나가서 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외국 나가면 한국인 새끼들이 더해. 외국이 더 친절해. 아, 이게 이거는 모아놓고 곤장을 때려야 됩니다. 얘네들이 게르마늄으로 만든 곤장으로 때려야 돼요, 이 자식들을. 선풍기 암살 대 요거트 세 숟가락을 만나면 죽는다. 선풍기 암살은 저거는 진짜 바보란 소리 알거든요. 집에 전기세를 걱정해가지고 어른들이 지어낸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너 선풍기 켜놓고 자면 너네 엄마한테 너 죽는다 이야기가 와전와전 이 구전 동화처럼, 헐 선풍기를 틀면 죽는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유산균하고 쇠 숟가락은 저게 진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부자들 그리고 귀족들은 이 수저들이 다 금수저 은수저였잖아요. 그 이유가 복을 검출해낼 수 있었어요. 그만큼이 전지전능하다 이거지, 숟가락이. 그러면 진짜 요거트를 죽일 수도 있다. 은 숟가락 만나면은 이거 죽는 건 맞네요. 쇠나 은이나 둘 다 단단하잖아요. 생산 과정에 사용된 기계 쇠 때문에 이미 그 쇠는 이제 마법의 쇠예요. 연금술사가 와가지고 몇 번의 이 결계 마법진과 포장 마법진을 펼쳤기 때문에 그 기계로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마법 쓸 수 있으세요? 못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쇠 숟가락으로 쓰면은 요거트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형 김치 쇠 젓가락으로 먹자. 저 나무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맞는 약재가 닿으면 팽팽과 삼겹살로 몸속 미세먼지 씻어내리기. 이거 유사과학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삼겹살로 몸속 미세먼지 씻어내리는 건 맞다. 다이어트를 오래 하시다 보면은 몸속에 미세먼지가 쌓여요. 기름기 없는 걸 먹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제거할 때는 삼겹살
삼겹살이다. 삼겹살에 기름기로 한번 싹 씻어줘야 된다. 삼겹살로 미세먼지를 씻어내린다. 이게 왜 진짜 과학이냐? 다이어트 하다가 미세먼지 많이 먹고 온 날에 삼겹살 먹어요. 뭔가 막 몸이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가볍죠? 삼겹살 먹으니까 막 몸이 가볍잖아. 피도 막 도는 것 같잖아. 기분이 좋죠? 미세먼지를 빼서 그렇다. 피도로 가고 미세먼지는 기도로 가는데 어떻게 청소가 되죠? 근데 식도나 기도나 만난 지점이 있어요. 같은 도로잖아. 식도도 기도도 똑같은 도로입니다. 그럴 때 뭐가 되는 게 도로초밥인데, 사실 도로초밥은 기름기가 많아도 담백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잘 안 씻어내려져요. 그래서 삼겹살이다. 제가 최근에 지금 다이어트를 하나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삼겹살 미세먼지 클리닝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미세먼지도 또 하나의 칼로리다.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탄수화물이다. 나의 몸무게다. 미국의 뉴저지의 아디다스 저지학과 나오신 분 대학교 교수님이랑 삼겹살 몸속 미세먼지 씻어내리기 다이어트 방법, 그분이랑 연구를 했는데, 제가 이거 다 되면 식이요법부터 관리 단계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있는 과학이다. 찬물 더운 물 만병통치약 대 피부 미용인 돼지 껍데기. 진짜 찬물 더운 물은 너무 공감된다. 가정집마다 믿고 계신 게 있어요. 누구는 물을 믿고, 누군 따뜻한 물을 믿고, 누군 차가운 물을 믿었다니까. 아 엄마 뭐 머리가 아파. 너 컴퓨터 오래 해서 그래. 엄마 나 배가 아파. 너 컴퓨터 오래 해서 그래. 엄마 나 맹장 터진 것 같아. 너 컴퓨터 오래 해서 그래. 컴퓨터를 믿는 무속 신앙을 믿고 계신 집안이고, 저희 집은 물 집안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겠어요. 엄마 나 배 아파. 그래? 따뜻한 물 좀 먹어봐. 엄마 나 머리가 아파. 차가운 물 좀 먹어봐. 아 엄마 나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픈데. 그 따뜻한 물 좀 마셔봐. 찬물 더운 물 만병통치약 논리 때문에 그렇다. 피부 미용의 돼지 껍데기도 사실 맞는 말이에요. 돼지 껍데기에 콜라겐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돼지 껍데기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콜라겐 먹는 건 소화된다고요? 소화가 되더라도 영양분이 되는 거죠. 먹는 영양제, 콜라겐 영양제 이런 거 있습니다. 되꼽은 콜라겐보다 지방이 더 많이 흡수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라겐이 흡수가 되긴 된다. 피부 미용의 돼지 껍데기가 1%라도 도움이 된다. 돼지 껍데기 다이어트도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윌 스트리트 스트리트 패션학과 나오신 분이랑 제가 지금 그분하고 이제 돼지 껍데기 다이어트를 준비 중이에요. 돼지 껍데기를 이렇게 먹으면 미세먼지도 내려가고 피부 미용도 도움이 되고 해서 일석이조. 나중에 연구 개발이 다 되면 제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할 건 찬물 더운 물 만병통치약이다. 요거는 유사과학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종교예요. 이건 믿으세요. 오리기름은 몸에 좋은 기름 vs 어릴 때 찐 살은 키로 간다. 아 근데 이거 어릴 때 찐 살은 키로 간 게 맞아. 근데 대신 여러분들 어릴 때의 기준은 애기지. 21살 때 찐 술배는 어릴 때 찐 살이 아니에요. 어릴 때 찐 살은 진짜 키로 가요. 근데 키로 안 가는 경우도 있고 키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안 가는 경우는 그 상태로 이성현 테크 밟는 거예요. 그 상태로 짤뚱 테크 가는 거거든요. 저처럼 본인 초 이때 살찐 거 안 빠져서 다이어트로 뺐다고요? 너가 안 클 운명이었다는 거지. 운명을 잘 봐야 돼. 내가 클 것 같아. 그러면은 살을 찌우고, 안 클 것 같아. 아 그럼 살 찌우지 마. 근데 살을 찌워보자. 나중에 빼면 되잖아. 저도 빼면 돼요. 아무튼 인생의 복권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젖살은 쇠공 안한 보석일 수도 있고 쇠발일 수도 있고 뭐 둘 중 하나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사람 말 알아듣는 물. 근데 이거 맞지 않아요?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 양파한테 실험했잖아요. 양파 딱 두 개를 두고 막 옆에 나쁜 말 하는 양파한테는 너 같은 막 이렇게 나쁜 말을 하면은 나쁜 말 하는 양파는 썩었더라. 이런 실험이 있어요. 양파 실험도 근거 없는 실험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모르는 과학이란 게 있어요. 물도 사람을 알아들을 수 있다니까요. 전 이거 믿습니다. 신빙성 있다고 봐요. 아닌가? 유산균은 쇠손가락을 만나면 죽는다 vs 삼겹살로 몸속 미세먼지 씻어내리기. 이거 삼겹살 몸속 미세먼지 클리닝 다이어트법 제가 연구하고 있다고 했었죠. 뭐 유산균이 뭐 쇠손가락을 만나 뭐 싸우다 집니까? 아 그럼 뭐 쇠손가락 무적이게요?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오형은 그래서 무적 판정이 있다.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대, 혈액형별 성격. 밤에 뭔들 안 먹고 자면은 몸에 안 좋을까? 라고 하지만 혈액형별 성격은 진짜 있다니까요. 순위 혈액형 뭘 것 같아요? A형일 것 같아요? A형 맞다니까? 저 혈액형 뭘 것 같아요? 저 A형이라고 나와주셨네. A형, O형은 지금 오타신가 보다. 맞다니까. 다들 지금 동의하시잖아요. 혈액형별로 성격이 있다. 이거는 MBTI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나 4강입니다. 삼겹살로 미소 몸속 미세먼지 씻어내리기 vs 혈액형별 성격. 아 근데 둘 다 엄마가 진짜 자주 했던 말이야. 엄마가 진짜 맨날 삼겹살 사줄 때마다 성현아 그 다이어트도 다 좋은데 삼겹살로 미세먼지를 싹 씻어내야지. 근데 저는 혈액형별 성격에 한 표를 들어주고 싶습니다. 혈액형은 과학입니다. 저는 이거 못 맞춰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채팅 부검하면 지금 혈액형 한번 맞춰볼까요? 강환님, 제가 이거 보니까 살짝 사람이 특이한 성향이 있어요. 강환님 B형. 아 A형. 아 죄송해요. 제가 B라고 지금 잘못 말했어요. 제가 방금 B라 했나요? AB형에서 B형 뺀 A형이라고. 아 헷갈릴 뻔했네. 아 제가 말을 제대로 못했네. AB형에서 B형을 뺀 A형이다. 자 맞았지 아무튼. 자 다음 이정훈님. 채팅도 많이 치시고 항상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B형입니다. A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AB형에서 B형 뺀 A형이라고. 이거 혈액형이 진짜 유사하게 맞다니까. 아까 강환님한테 그대로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요. 아무나 치웠어요. 닉네임부터 봐봐요. 닉네임부터가 살짝 B형스럽다. O형.
그러니까 B가 동그랗잖아요. 그죠? 자, 다음. 뭔가 시험에 대해서 압박감을 갖고 뭔가 플랜을 짜려고 해. AB형. 정답. 혈액형별 성격은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빅데이터로서 측정한 결과 맞았다. 마지막입니다. 찬물 더운물은 만병통치약인가 혹은 혈액형별 성격이 맞는가, 어떤 것이 유사과학 중에 제일 신빙성 있고 효험이 있는가. 혈액형 유사과학은 위생학에서 발전했습니다. 반박신종자. 자, 봐봐요. 강화님 혈액형 뭐라고 했죠? A형이라 그랬죠. 살짝 소심해. 근데 한마디 말할 때 다 말하는 스타일이야. 반박신종차별자라면서 과격하잖아. 저게 사실 혈액형별 성격을 보여주는 좋은 예거든요. 이미 빅데이터는 있습니다. 우리 채팅창을 통해서. 자, 과연 대망의 유사과학 중 가장 타율이 좋은 유사과학은 두구두구두구두구. 혈액형별 성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혈액형별님,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과학입니다. 이건 믿어야 됩니다. MBTI 같은 존재라니까요. 제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기반으로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한 명 더 맞춰보고 갈게요. 자, 이분의 전체적인 혈액형의 과연상은 어떻게 되냐. 삼겹살 먹고 싶은 걸 돌려 말하는 것 같다. 다이어트 음식 먹다가 삼겹살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번데, 갔네, 같은데 같이 본인의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본인의 의견을 은유하고 돌려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소심합니다. 그래서 A형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혈액형 박사, 똑똑 박사, RH- 이성현이라고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샤. 샤.